이게 지금 후반부잖아요? 뭐가 나올진 모르겠는데, 일단 상당히 쫄리거든요? 뭐가 나올까요? 전용 컷신도 있어요. 한동안 최근에 컷신 못 봤거든요? 대검인데? 아이언메이든이요, 무슨? 어, 얘 걔잖아. 그 사이먼 옆에 있던 애. 음악부터 나 보통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잠깐만. 너 말레니아 같은 포지션이니? 이거 녹화 한 방에 안 끝날 수도 있겠다. 완성된 자 락사시야. 아, 지가 뭐 완성 어쩌고 하던 애가 너였니? 190밖에 안 들어간다고? 감전이요. 아, 터지네. 방금 튕겨져 나왔는데? 마지막에는 긋기. 아, 전방으로 가는 거였구나. 아까 못 봤어. 넘어갔어. 오케이. 감전 중이네. 친구가 자기 무조건 이 페이지 있다고 긴장하래요. 말하고 있습니다, 친구한테. 이런 애가 이 페이지 없는 건 말이 안 되거든.
돌진. 뭔가 완성된 로봇 느낌이긴 하다. 넌 진짜 개무식하네. 그건 예상 못했는데. 이 페이지 맞아. 금술사가 그 카서스 같은 것처럼 완성시킨 놈이 맞구나. 안에 그래서 너는 인형인 거야 아니면 사람인 거야? 사람이네. 역해구나. 역해가 아무 의미가 없. 잠깐만, 방어력이 더 올라갔네요. 뭐 하세요? 아, 상시 감전이야 이제? 오케이 알았어요. 아, 미켈라의 칼날이야 무슨? 까비. 일단 바비 빼봤다. 1페이지 때 포션 아끼면은 어떻게 포션 빨로 잡을 것 같은데? 포션 10개나 있어가지고. 이런 게 좀 재밌게 어려운 보스지. 맞다, 감전을 좀 챙겨봅시다. 전격 피해 감소, 충격 파손 저거밖에 없네.
이건 뭐야? 아. 확 부식 걸어버려? 어? 가보자. 재밌다. 숨는다 또. 어 아니네. 아 깜빡했다. 아까 처음에 당했었는데. 슬슬 중대기 한번 더. 한 대 잡혔어 이제. 난 이게 앞잡이 없는 줄 알았어 얘. 다음 페이지. 쟤는 무조건 올라가나 봐.
아, 얘 무조건 그러기 때 한번 이거 하는구나. 뒤로 두 번 빠져야겠네. 오케이. 야, 아니 방금은 되게 바보같이 죽긴 했지만 의미 있었어. 방금 죽음에는 의미가 있었어요. 오케이. 지 1페이지 때랑 똑같아 저거. 바로 박살나네. 어? 그렇게 빨리 피했나 내가? 힘내서 대기. 잡. 아니, 이게 그렇게 쓸려서 맞는다고. 손하네. 다음. 여기 있으면 안 맞는 거 아니야? 그래. 아까 그거 아냐? 아, 쉣. 알았습니다.
가자! 나이스. 앞. 샵. 이건 좀 완성된 자라는 왕선 완성된 자라는 도전자래. 이 누나는 옆모습이 이쁘네. 아, 재밌다. 아, 사라졌어. 엘리미네이티브. 슬픈 방신도의 에르고. 완성된 자 락사시아에게서 얻은 에르고. 강력한 힘이 응축되어 있다. 연금술사 아드리아나는 엘릭서의 세례를 받고 최초의 완성된 자가 되었다.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끝내 지우지 못했다. 그 레벨업 하나 할 정도는 주셔야. 예. 서운해. 응? 아니 소울이었어 봐. 여기서 한 3만 5만 이렇게 준다고. 나쁜 놈들아. 물론 이 게임은 소울이 아니니까. 어쩔 수 없지. 내가 400 채워야지. 500 채워놔. 혹시 모르니까. 어? 잘못 봤구나. 집에 갑시다. 뭐가 있대요? 어? 안토니아 누나 띄어져 있는데? 호텔 지배인이랑? 허허이. 아 근데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느낌상. 문제는 곧 출근 시간이 돼서 여기서 꺼야 됩니다. 아이 아, 떠나셨어? She entered immortality. It is all thanks to you. As for me, I am. It feels like thus I plan to erase my heart, despite how it ended. Welcome to Hotel. 안토니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확인하십시오. 아니 어쩔 때는 저게 도전 과제가 뜨고 어쩔 때는 안 뜨고 무슨 기준인 거야 저거? 뭐지 대체? 안토니아도 나. 내가 락사시아를 잡지 않았더라면 계속 살아계시지 않았을까? 물론 난 게임을 못 끝냈겠지만. 에휴. 그래도 고통 없이 편하게 가셨다고 하니까 마지막엔. 메모리 오브 비치. 어? 저것도 디맥 곡이잖아요. 향긋한 체리향이 나는 편지다. 나에게 시간, 아 빛나는 시간을 돌려준 멋진 신사님께. 너와 만난 시간은 그 자체로 빛이었단다. 네가 그 아이든 그 아이가 아니든 나는 네가 착하고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한단다. 내 마지막에 기쁨을 돌려줘서 고맙다.
카를로를 닮은 멋진 소년 신사에게 안토니아 세레사니. 아, 세라사니. 아, 카를로가 나야? 아. 아, 그렇구나. 좋은 곡이네요. 자, 일단은 좀 전에 말했듯이 출근을 해야 되므로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 퇴근하고 다시 깨겠습니다. 아, 이어서 깨겠습니다. 즐겁다. 이렇게 지금 피브라로 손 풀어놓고 한 5월쯤에 PC판으로 새로 사서 엘든링 뉴게임 2회차로 가는거고 그 다음에 6월에 딱 엘든링 DLC하면 될듯. 자, 다음 파트에서 뵐게요.